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흔히 볼수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표시,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인데요.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5년 동안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서류 봉투를 든채 의정부 시청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봉투 겉면에는 횡단보도 재설치 촉구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그간의 과정과 애로 사항을 토로합니다. 아주 6.25 때부터도 있었고, 그리고 지하상가 생기고도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게 된건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때문입니다. 의정부역 동부광장 교차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기 위해선 지하상가 통로를 이용하거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일부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왕님이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왕님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건너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지하차도도 있잖아요. 밑으로 이쪽 와서 이제 그쭉 가는 게 좋죠. 민원 제기는 2015년 6월부터 시작해 올해로 만 5년째입니다. 그동안 시청과 경찰서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요번까지 해서 한 7번 정도 했죠. 그냥 오로지 시민의 도보권,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여태까지 한 겁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하상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당시 불가 입장을 내렸습니다. 동일한 민원을 또다시 받아든 시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범입니다.